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베엄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7년 제2회 시행되었던 품질 경영 기사, 자, 1과목이죠. 실험 계획법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회 삼성형 교락법에서 인수분해식을 이용하여 단독 교락을 실시하려 할 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블럭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교락을 의미한다. 2번, 자, 1. 양쪽 갈로 1을 포함하지 않는 블럭을 주블럭이라고 하지 않죠? 반대죠? 자, 1을 포함하는 블럭을 주블럭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3번, 4번 읽어보시고요. 자, 2번은 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들 맞추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분산 분석표에 표기된 오차 분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자, 오차 분산의 신뢰 구간 추정은 카이제곱 분포를 활용한다. 오차 분산.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에 대한 것이죠. 그죠? 분산에 대한 추정, 카이제곱 분포 활용하는 거 맞고요. 2번, 오차의 불편 분산이 요인의 불편 분산보다 클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3번, 다음의 표는 요인 A의 수준 4, 요인 B의 수준 3, 요인 C의 수준 3. 자, 반복 2회까지 있네요. 그죠? A, B, C까지 있고 반복 2회 지분 실험 실시했다. 자, A에서 나온 시그마 B의 분산의 추정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시그마 B의 제곱이고 A에서 지분된 시그마 B의 제곱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VB A 빼기 VC, 그 다음에 AB에서 자 지분된 VC 빼고요. 그 다음에 NR 이렇게 됩니다. NR. 자 VBA는 지금 A가 있고 요인이 요인 보세요. 아노바 테이블 보시면은 A가 있고 B 괄호 A가 있고 C 괄호 AB가 있고 ET 이렇게 있죠. SS는 90부터 해서 쭉 12, 190까지 있고요. DF 보시면은 A가 지금 L-1이 되니까 지금 A의 수준이 4 수준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그러면 얘는 3이 되는 겁니다. 3. 그렇죠? DF. 그다음에 B인데 A에서 지분된 B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은 공식이 LM-1 이렇게 되거든요. LM-1. 자, L이 지금 4 수준이고 B가 3 수준이기 때문에, 자, 요거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공식이 이렇게 되고, 공식 뭐 집어넣어서 푸시면 되겠어요. 4나 뭐, 이제 3을 집어넣으시고 푸시면 되고, 제가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맞나요? 자, 그 다음에 C. 어차피 한 김에 해보죠. AB에서 지분된 것은 L, 자, M, 공식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L 빼기 1, L 괄호 열고 M 빼기 1, LM 괄호 열고 N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E는 어떻게 되냐면, E는 L, M, N까지 가고, 그다음 R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탈 T는 당연하게 LM, N, R,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제 DF 즉 Degree of Freedom 자유도 구할 때 이렇게 구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해본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게 지금 4가 되고 그 다음에 M이 지금 3이 되죠. 2가 돼서 2, 4, 8, 이렇게 되겠다, 그죠? 2, 4, 8. 자, 저것이, 자, 8이 됩니다, 8.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은 3이 되고, 이것은, 자,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4. 4 곱하기, 자, 3. 그 다음에, 괄호 열고 n이 3이죠. 3 마이너스 그럼 2에서
2, 3은 6, 4, 24 되죠. 24.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이제 DF, Degree of Freedom이다 보니까,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V가 되겠다. 그죠? V. 자, V는, 자, 앞에 여기 SS가 90이죠. 90에서 3을 나누면 VA가 나오겠죠. VA. VA가 나오고. A에서 지분된 B. 자, 이것은 64 나누기 이제 8이 되겠죠. 8이 되겠죠. 8, 그죠? 8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V, C, A, B. AB에서 지분된 V, C는, 자, 이것이 24니까, 24가 되어서 1이 될 겁니다. 그죠? 1. 자,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N은 지금, 예, 3이 되고요. C의 수준수니까. R은 지금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VA, VBA, VBA는 8이 되겠죠. 8. 그 다음에 빼기. 자, VC. VC는 1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럼 8 나누기. 6이 되나요? 8 나누기 6. 자, 1.333.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1.333. 자, 1.333. 자, 그렇게 되어서, 자, 이것이 8이 되었죠. 8 빼기 1이죠, 그죠? 자, 그래서 1.33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이 어떻게 되냐면, 답이 없죠. 그래서 이 3번 문항의 답은 모두 다 맞다 이렇게 해준 겁니다. 모두 다 맞다. 자, 모두 다 맞다 이렇게 해준 겁니다. 3번의 답은 전항답이에요. 전항답.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 치시고 나면 가답안이 바로 나옵니다. 바로 가답안이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좀 우리가 이제 뭐 이 문제 답이 틀렸다 이런 의견을 모아서 한 2, 3주 지나면은 정확한 진짜 답안이 나옵니다. 저희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제자가 출제를 하면서 약간 자기가 풀이를 잘못했겠죠. 그죠? 본인이. 자, 이 3번과 같은 문제는 전항 답이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케이스 자체가요. 자, 전항 답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4번. 2의 삼성형 2분의 1 일부 실시법이다. 자, 해석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A, B, C, A, B, C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우리 교재에서 2의 N의, 자, 우리 교재에서 4번 같은 경우는 2의 N의 2분의 1 실시법. 2분의 1 실시법의 경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번. 교작용. A의 별명 교작용 BC이다. 블록의 결합된 교작용 ABC이다. 3번. 요인 A의 제곱합은 요인 C의 제곱합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A의 제곱합을 그렇게 되면 구해봐야지 알 겁니다. 그죠? A의 제곱합은 2의 삼성형 2분의 1이니까, 자, 8의 2의 삼성형 8이죠. 총 데이터의 절반, 4분의 1. 괄호 열고, A 더하기 ABC 빼기 B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A가 지금 얼마? 76. ABC가 얼마? 70. B가 79. 그 다음에 C가 74예요. 여기 집어넣으시고, 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곱하고 4로 나누면 12.25가 나옵니다. 12.25. 자, B. 자, B는 4분의 1 이렇게 해서, 자, 자, B는 C다.